지금 먹고 있는 부스터인데 이 제품은 몬스터짐에서 만든 것 같아요. 몬스터짐 댓글 이벤트를 인스타 했는데 거기에 당첨이 돼가지고 네, 받았어요. 근데 원래 사먹고 싶었던 제품이기는 해요. 궁금했어요 그냥. 그랬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먹어봤는데 얘가 그렇게 세지가 않거든요. 카페인도 두 스쿱에 200이고 태안인이 400이구나. 카페인 약간 부스팅 효과가, 각성 효과가 200보다 훨씬 센 느낌이에요. 그리고 맛도 괜찮습니다. 자, 이곳은 지금 헬스장. 저희가 확장을 해서 이 공간을 아예 덤벨존으로 바꾸고 기구를 더 추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뷰가 보시면 헬스장 2층으로 해서 이렇게 예쁜 뷰 그리고 넓은 주차장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보충제들이 있는 거는 서비스예요? 아니요, 제가 꺼내놨어요. 그냥 서비스 드시면 안 돼. CCTV 보고 누군지 찾아낼 수도 있어. 제 겁니다. 개인 보충제. 아니 물론 선생님들은 드셔도 돼요. 저희 선생님들. 근데 회원님들 다시면 다 드시면은 나만 하진 않으니까. 이거는 제가 AGP 가가지고 그 부스 이벤트에서 이거 다트 해가지고 당첨돼가지고 받은 거예요. 돈 주고 산 거고. 아니 저 보충제 뭐 먹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 실시간에. 이게 WPI 제품인데 가격도 괜찮고 맛도 괜찮아요. 근데 가격이 쿠팡에서 한 7만원 후반대 나와 있을 건데 얘가 진짜 싸게 나올 때 6만원까지 나와요. 굳이 WPI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WPC 제품을 드시는 게 좋아요. WPI가 비싸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우유 먹었을 때 설사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드시면 돼요. 얼마만큼 먹으라고 그램수가 뒤에 적혀있잖아요. 그거를 정확히 안 지켜도 괜찮은가 봐요? 그냥 이렇게 파먹는 거고. 그렇죠. 이게 좀 과하게 먹는다고 해서 문제되진 않으니까. 저는 선수분들은 디테일하게 일일이 체크하고 먹는 거 같아요. 그게 유의미한 칼로리를 뗀다고 느껴졌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이거 BCA는 사실 그냥 거의 물처럼 먹는 거 같아요. 물 대신 맛있으니까 영양, 운동, 휴식 이렇게 합쳤을 때 얘를 먹음으로써 내가 더 좋아지냐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애매해요. 의미 있을 정도의 근성장애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BCA는 우리가 다이어트 막바지 있잖아요. 먹은 거 없어서 되게 힘들 때 그럴 때는 이게 맛도 맛인데 BCA를 먹음으로써 진짜 좀 정신이 좀 돌아오는 느낌이 좀 있어요. 하루에 5, 6리터 정도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맹물 먹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BCA 운동 중에 타먹는 걸 좋아합니다. 최대한 제가 한 2, 3리터는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좀 예로 좀 보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 몸이 근육이 물로 돼 있잖아요. 70% 이상이 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물의 저장량을 많게 해주고 물은 물로 밀어내야 되거든요. 내 몸에 있는 노폐물을 물을 밀어내주고 운동할 때 펌핑을 당연히 잘 되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염분도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몸에 수분을 잘 가둬두기 위해서 크레아틴이나 소금 이런 것들을 먹어주는 건데 어쨌든 물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몸이 저장할 수 있는 것도 더 확률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측면이죠. 근육이 물로 돼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는 거죠. 그리고 물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대사도 잘 되고 내 몸에 노폐물 빠져나가는 거고 근데 그만큼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좋다 하더라고요. 뭐 20리터 이렇게 드시는 분들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몸풀기 운동할 때 네.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선생님처럼 느리게 하는 사람이 있던데 네네. 어떤 게 더 좋아요? 차이가 있어요? 속도감 있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약간 고립감보다도 근육에 선피로를 해서 펌핑을 주기보다도 약간의 궤적의 부드러움을 먼저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스쿼트 같은 것도 만약에 빈봉 짊어지고 하면 바펫의 궤적을 이제 만들어 놓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선피로로 펌핑감을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꾹꾹 쥐어짜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템포가 이제 전반적으로 멈춰있는 구간이 좀 있다 보니까 느리게 보일 수 있는데 결코 느린 건 아니에요. 속도감이 살짝 있습니다. 수축할 때만큼은. 선피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분리도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익스텐션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신에 운동 제일 초반에 무게를 많이 안 치고 집중해서 당분간 한 최소 3개월 정도는 좀 사이즈 업을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근데 무리하게 많이 먹고 막 이게 아니라 운동 강도를 좀 올리는 방식으로 체지방이 너무 많이 늘지 않게끔 그 얘기 뭐냐면 운동을 좀 더 빡세게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진짜 박지원 선수의 10분의 1 정도 정신력만 되면 사이즈 업은 될 것 같아요. 서울에 다들 골프업이나 무게를 많이 치더라고요. 네. 근데 겨울에는 또 몸이 덜 풀렸잖아요. 그쵸. 많이 다치기도 하던데 안 다치는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되게 뻔한 얘기죠. 안 다치는 노하우는 운동 전에 당연히 충분한 워머 5분에서 10분 정도로 걸어서 약간 몸에 열을 내고 시작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부상을 진짜 안 당하는 편인데 되게 천천히 해요 운동을. 급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가동 범위를 좀 제한시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풀이었는데 끝까지 내렸다 끝까지 밀고, 지금은 가동 범위 제한해서 근육의 저항을 받으면서 느끼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다칠 일이 잘 없어요. 조심했던 중량을 조금 더 올린다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구 배치 다시 하면서 기구 옮기다가 요 가운데 손가락 인대를 다쳤어요. 이게 그래서 구부러지지가 않아 지금. 이게 일부러 안 주먹 안 지는 게 아니라 진짜 주먹이 안 져져 이렇게.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진짜로. 여기서 등 운동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여기 꽉 져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좀 아파요 지금. 쉬면 낫는다고 하시는데 쉴 수는 없으니 등을 이렇게 해야죠 뭐. 이렇게 이거, 썸네일 이거로 박으면 안 되는데. 근데 진짜 손가락 부러진 줄 알았어요. 빡 소리가 나가지고. 빡 소리가 났어요? 네. 그러고서는 아예 힘이 안 들어가는 거. 아예 그냥.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하면은 네 덜 다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무게를 치려면 운동을 좀 빨리 해야지 무게를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똑같이 하는데 무게가 늘어나면은 힘들잖아요. 예, 느리게 한다는 표현보다도 템포를 잘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육을 늘릴 때 하나, 둘 아니면 하나, 둘, 셋 템포를 잡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이런 식으로 템포를 잡는 걸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근데 이제 중량을 제가 친다고 했던 게 무조건 무게를 올리기 위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무게를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템포를 유지하면서 제가 근육을 느끼면서 들 수 있는 무게, 그거를 늘리려는 거죠. 그러니까는 순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무게를 올리기 위해서 템포를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내가 내 템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안에서 중량이 올라가면은 부상당하지 않고 템포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중량을 다루게 되니까 부상도 덜 당하면서 과도한 중량을 안 칠 수 있게 되면서 중량이 올라가겠죠. 그런 개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근육이 큰데 중량을 못 치네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 헬스장 이번에 제일 처음 들어온 게 이 머신인데 헥스쿼트 중에서 원탑이라고 하는 게 두 개인데 사이벡스랑 짐팔봉.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두 개를 투톱으로 꼽거든요. 근데 진짜 감히 말씀드리자면 걔네들한테 안 밀립니다 얘가. 좀 충격적일 정도예요. 제가 이거 백날 떠들어봤자 써보면 다들 알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써보세요. 이건 진짜 써보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이벡스의 부드러움과 아스날의 중량감을 두 개를 다 가져가는 그런 머신인데 이 궤적을 받으면서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고관절이랑 무릎에 부담이 없습니다.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진짜. 이 머신의 단점이라고 하면 너무 커요. 더듬이가 씨발 존나 크게 만들었어. 이거를 뭐 이렇게 이거 요즘 한 2.5면 되는 거 아니야 더듬이? 그리고 이거 이렇게 많이 끼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나 이거 진짜 할 때마다 놀란다니까요. 기구가 이렇게 좋으면 실이 뭔가 달라요. 어떤 게요? 몸을 만들 때 조금 더 빨리 좋게 만들 수 있다든지. 운동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기구가 별로여도 분명히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기구가 좋으면 좀 더 유리하죠 분명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웨이트에 대한 궤적이 잘 안 잡혀있으면 머신 다루기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스쿼트도 그냥 밑으로 미끄러지니까 무릎이 툭 나가거든요 앞으로. 어떤 안 좋은 머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무릎에 부담 많이 가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선수들은 그런 걸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그 컨트롤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무릎에 부담이 갈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런 진짜 궤적이 그냥 잡혀있는 머신을 잡으면 그냥 걸립니다 내려가면 부담이 없이. 기구가 안 좋으면 못 만드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닌데 좋으면 분명히 더 유리하다 그건 확실합니다. 내가 커리어 엑스텐션 같은 거 할 때 살이 닿으면은 뭔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타이즈 입고 하는 거 좋아하는데 최근에 션 클라리다 하체 운동하는 거 보니까 긴 바지에다가 이 무릎보호대를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션 클라리다 컨셉을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우리 헬스장 새로운 머신 두 번째 펜들럼 스쿼트. 헬스장의 주류 상품은 아닌데 조금 어려운 머신입니다. 거기 헬스장 두 개가 그렇지만 얘를 넣은 이유 너무 좋아서. 제가 데드스로 머신을 총 6개를 넣었거든요. 그 6개는 기준이 진짜 좋다고 느낀 거. 그 외에는 좀 더 지켜보려고요. 제가 모델이지만 모델이라서 무조건 다 쓸 수는 없는 거고 무게추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원판을 많이 끼면 얘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무게추를 지금 제가 40kg 껴놨는데 이게 50kg가 껴지는 순간 거의 맨몸 스쿼트보다 조금 무거운 정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일반 회원님들 그냥 다 쓸 수 있는 머신이라서 제가 넣었고요. 일단 운동 가면 뒤집니다 이거. 와
에, 하체 많아요 저희. 힙까지 따지면은 12개. 등으로 등이 8개. 아니 생각해보니까 더 넓지나 모르는데 약간 하체 머신 많은 곳으로 좀 고르는 것 같아요. 이유 언제 아세요? 이유가 뭐예요? 스웨이트 하기 싫어가지고. 아, 아니 저희는 하체를 넣으면서도 사실 상체가 관심들이 더 많으니까 남자들이. 근데 그런 측면도 있네요. 하체는 프리가 하기 싫으니까 머신 많으면 좋다.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프리웨이트 안 해도 되냐? 어느 정도 간만 잡을 수 있으면. 왜냐면은 지금 프리웨이트가 안 되면 이런 머신이 아예 안 되는 게, 중심이 뒤꿈치에 안 실리면은 고관절에 안 가거든요 얘가.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컨트롤 못 한다 그러면 프리도 안 된다는 얘기고, 프리웨이트가 되면 얘도 잘 걸릴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머신만 해도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얼마 전에도 제이 커틀러가 그런 짤이 돌더라고요. 프리웨이트와 머신 놓고 봤을 때 머신이 잘 나오기 때문에 머신을 90% 이상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짤이 돌던데, 그게 그런 의미라고 봐요 저는. 초보자들이 프리웨이트 못하니까 왜 머신을 다뤄라 이게 아니라, 머신을 다룰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머신만으로도 충분히 그 프리웨이트에 가까운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프리웨이트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어쨌든 요즘에 머신 참 잘 나온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헬스장에는 뭐 어떤 브랜드 어떤 브랜드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봤을 때 그 머신이 나한테 좀 좋게 느껴져야지 좋은 거지, 브랜드만 좋다 그래서 좋다고 느끼실 필요 없어요. 짐파공 머신 중에서도 별로라고 하는 머신들도 있어요 선수분들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호이스가 좀 별로더라고요. 호이스가 별로예요? 네, 좀 약간 놀이기구 타는 느낌이 나고. 저는 그 놀이기구 타는 느낌 때문에 좋더라고요. 아, 사람마다 좋다. 네. 근데 사실 헬스를 하면서 재미 요소를 찾기 어려우니까 그거 하면서 와 재밌다. 그러니까 특히나 외국 같은 데 가면은 호이스도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가면은 원정 헬스 가서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놀러 온 기분이 들다 보니 거기서 놀이기구 타니까 또 재밌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을 빡세게 하기에는 좋은 머신 아닌 것 같아요. 고장도 잘 날 거고 분명히. 근데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운동감이나 뭐 효과가 더 좋아서 그런 건가요? 궤적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한 것 같아요. 당기면서 몸이 딸려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가까워져야 되는 거니까 기시점과 정시점을 가까워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뭐 중심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좀 더 그렇게 해서 유리하게 접근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컨트롤 잘 하시는 분들은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너무 모양대로 잡혀 있다 보면 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그 호이스 같은 경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저희 헬스장 이렇게 기울어진 테니스 머신이거든요. 네. 그게 뭔가 장단점이 있어요?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어깨 운동을 하려고 했을 때 그냥 일자 스미스 머신에서 하게 되면은 밀리터리 프레스처럼 되는 게, 사선 스미스에서는 약간 뒤로 밀리면서 오버헤드 프레스 느낌처럼 내회전으로 밀다가 내회전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스쿼트도 사선이 있으면 이쪽으로 미냐 이쪽으로 미냐에 따라서 궤적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좋다인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얘기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궤적을 이용한 건 차라리 머신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괜히 굳이 외회전으로 받아서 내회전을 밀 수 있게끔 궤적을 만드는 것보다도 그런 건 그냥 따로 어깨 머신 하면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100에서 딱 120kg까지 밖에 안 하거든요. 중량 올리겠다고 한 거는 140에서 160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게치는 날 따로 빼서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똑같은 위치에서 조금씩 올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전에 무게를 칠 때에는 그러니까 원RM 훈련을 하던 시절에 하루 쉬고 다음날 원RM 훈련을 했었어요. 거의 3분할 한다 그러면 월화수 무게치고 목금토는 정말 10회에서 15회 언저리 그 정도 무게로 볼륨 트레이닝 위주로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 쉬고 다시 중량 훈련하고. 그 중량 자체를 제가 지금 잘 안 하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중량을 치고 내리고의 개념 자체가 별로 무의미하다고 느껴서 지금은 그냥 그날그날 컨디션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100kg 제가 하고 있지만 이거를 제가 무거워서 10개로 끝내는 게 아니라 10개를 끝내려고 느낌을 잡고 하는 거예요. 나름 이제 더 할 수 있죠. 정신력이 더 받쳐지면 거기서도 더 할 수는 있는데, 최대한 저 가벼운 걸 무겁게 느끼면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여기서 140을 해도 똑같이 10개는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100kg 가지고 하는 느낌으로 140을 하고자 이렇게 하려는 거죠. 다리에 구석구석에 좀 더 힘이 잘 실릴 수 있게. 개인적인 고민이 있는데 질문을 드려요. 네네. 밥을 한 8시까지 9시까지 다 그냥 먹고 네. 가거든요. 네. 배고프게 먹지도 않고 그냥 배불리게 먹지도 않고 적당히 먹는데,
근데 한 새벽 한 2-3시쯤 배고파서 깨요. 그러면은 먹고 자는 게 나아요? 아니면 참고 그냥 아침에 먹는 게 나아요?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먹어라 라고 한다면 뭐 의사 선생님들이나 영양사 분들이나 좋게 보지 않겠죠, 당연히. 보디빌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보디빌더들, 헤비급 보디빌더들은 하루에 막 8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맞춰놓고 일어나서 먹거든요, 새벽에. 되게 좋진 않죠, 건강상으로는. 제 친구 중에 연세 세브란스 가정의학과 교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얘기로는 예전에는 자기 전에 무조건 빈속이 좋았다, 최근에 좀 바뀌었대요. 간단한 스낵 정도를 먹고 자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몰라요, 자료 같은 건 제가 모르겠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홍재준 교수가. 재준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걔가 책임져요 지금. 어쨌든 WPI랑 뭐 땅콩버터 한 스푼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고, 자기 전에 자다 깨서 배고프면은 그런 정도 어떨까, 보충제 한 잔에 땅콩버터 하나 이 정도. 근데 저도 새벽에 자꾸 깨요. 근데 저는 8시에 먹진 않고 10시, 11시에 먹거든요. 그리고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자는데 꼭 깹니다. 2, 3시에 깨고 한 번 더 깨고 이러는데, 깰 때마다 뭐 조금씩 먹어요. 그냥 견과류 먹을 때도 있고 과자 먹을 때도 있고, 너무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 근데 만약에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 있잖아요, 다이어트 중이면 깨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다 깨서 배고플 때 김치를 제가 약간 속이 쓰릴 정도로 한번 드셔보세요. 김치요? 네, 김치. 뭐 그거는 뭐 살찌는 것도 아니고 염분이 들어간 거니까. 김치 먹으면 약간 먹은 거 같잖아요 좀. 아니면은 방울토마토 같은 거,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허기를 채워주면서 칼로리가 별로 없는 것들. 근데 문제는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 배가 나옵니다. 어쨌든 참는 게 좋죠, 참는 게. 제가 우리 헬스장 이번에 드린 머신 중에 최고로 좋은 머신, 스탠딩 레그컬인데 잘 없잖아요 이런 거. 회원님들도 잘 안 쓰고. 이거 고민 엄청 했어요. 근데 데드스루 머신 중에 얘가 제일 좋습니다. 얘가 안 살 수가 없었어요. 데드스루 모델로서 데드스루의 가장 좋은 머신을 안 넣을 순 없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흠잡을 게 없어요 정말. 정말 완벽한 머신인 것 같아요 이거는. 포인 관장님도 이거 구매를 하셨고 직접. 그 관장님들은 이런 없는 거 안 사거든요 원래. 근데 거기 관장님이 구매하셨고, 구매입니다, 협찬 아니에요. 그리고 최철훈 선수도 이거 한번 써보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그 정도로 좋아요 진짜. 무게 핀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세 장 끼고도 엄청 힘든데 저거 다 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체 운동이 끝났습니다. 다섯 종목 메인 세트 4세트씩 20세트. 오늘 머신으로만 거의 했지만 머신이 진짜 잘 걸렸을 때 프리웨이트만큼의 좀 몸에 타격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웨이트만의 장점이 머신으로만 했을 때의 고립감보다도 혈분건들과 이런 내가 짓눌리는 무게를 버티는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뭔가 몸에 압박감을 받는 건데, 근데 그런 압박감을 머신을 통해서 잘 느낄 수 있다고 하면은 강도를 빼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또 실패 지점에서 마지막 하나를 더 할 때 프리웨이트는 좀 흔들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흔들림을 잡아주는 게 머신이라서, 실패 지점에서 이 약 물고 밀면 또 밀리는 게 머신이기 때문에 프리웨이트가 되게 중요하지만 프리웨이트 스쿼트를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레그프레스를 하고 익스텐션 컬 막 이런 순서를 했다고 한다면, 그런 루틴을 가져가다가 레그프레스가 먼저 나오고 스쿼트가 뒤로 빠지는 이런 루틴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스쿼트가 중요하지만 머신을 먼저 해서 강도를 더 빼놓고 프리웨이트를 이용해서 혈분을 쓰는 이런 방식의 루틴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루틴이 되게 다양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시기보다는 저런 방식도 하는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할 때마다 루틴이 바뀝니다. 다양한 루틴을 구성을 해보시면은 하체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